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시조 시인이신 최현병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시조 시인 최현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해월 최현병 선생님은 교육공무원 퇴임 이후에 시조 시인 그리고 서예가 또 고대 신화 연구가로 활동해 오시면서 현재 7천여 수의 시조를 창작 발표해 오셨고요. 제2회 한국 시조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한글 서예 개인전도 두 번이나 열어오신 시조 시인이신데요. 이 시조 7천여 수, 이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선생님? 네. 네, 조금 많습니다. 매일 한 수씩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니, 매일 한 수씩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네. 겸양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려운 작업 아닌가요? 아마 시조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은 시조 시인이면서 실제로 가곡 가사 시조를 직접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 어떠셨나요?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시조 가곡 가사는 그 선율이 고정돼 있고 단장 장단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된 선율과 장단 속에 여러 편의 시조시를 얹어 부르는 노래인데 네. 이를 이제 배워서 익히다 보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이렇게 이 노래를 통해서 전부 포용하는 그런 그릇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네네. 네. 이 포용하는 그릇이다. 네네. 그러니까 그 결국 시조, 가곡, 가사 안에 우리의 삶도 녹아져 있고 다양한 이런 섭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시조 작품을 천여 편 넘게 지으면서 또 작품집에 쌓아 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이 우리 선생님의 인생과 이 네. 시조 한 수 한 수가 늘 함께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조가 아니었으면은 청년기하고 노년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네. 그때마다 시조를 했기 때문에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글을 쓰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글을 노래로 네. 풀어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많이 해봤죠. 그런데 제가 원래 음악성이 부족해서 노래는 잘 못합니다. 네. 네네. 아니 뭐 다들 온 국민이 노래를 잘 부르면 예예. 저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 선생님께서 네. 늘 우리 시조 사랑과 함께 생활해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조란 과연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태평성대를 기리는 기상의 원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다시 말하면 시조는 그 사람들의 뜻을 바르게 펼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바른 소리라는 뜻에서 시조를 정음, 발을 정자, 소리음자에서 정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 정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평성대. 네. 진짜 그야말로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다 네. 걸맞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고맙습니다. 이 최근 또 시조 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진흥법이 네.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아, 그동안의 문학진흥법에는 그 문학의 장르에 시조가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협회에서, 한국시조협회에서 문학
장르 속에 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난 4월 29일 날 문학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 근데 네. 이제 그 속에 우리 시조를 독자적인 문학 장르로 당당히 그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 시조인들은 참 오랫동안 염원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당히 문학 장르에 오르게 돼서 아주 시조신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 문학진흥법에 우리 시조가 빠져 있었다 하는 게 사실 놀라웠는데,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우리 고유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조인데, 네. 서양에서 들어오는 시는 더 들어가 있지만 시조가 빠져 있다는 것은 참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다행히 이번에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저희들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문학 장르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야, 진짜 이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시조가 이렇게 또 법적인 또 그 테두리 안에서 더 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쁘긴 한데 정말 네. 정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 그렇죠. 많이 늦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 시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통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네, 것들이 그렇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나마 또 우리 시조가 이렇게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주. 네. 우리 또 최은병 선생님께서 새롭게 네. 열고 있는 그 연작 시조 작품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또 연작 시조란 또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작품을 담아내는지도 궁금하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제 보통 시조는 초장, 중장, 중장으로 해서 간략하게 뜻을 응축시켜서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하니까 스토리를 넣은 시조 그런 입장에서 연작 시조를 지어봤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초중장 네네. 이런 형태가 그 형식을 그대로 지키되 네. 보통 이제 단수나 그렇지 않으면 세네수를 한편으로 짓는데 네. 제 경우는 스토리를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테마를 가지고 그 한 편, 두 편이 아니라 뭐 30편 또 뭐 50편 이렇게 여러 편을 이어서 그래서 그 시조를 쭉 다 읽고 나면은 스토리가 연상되도록 그런 시조를 썼습니다. 네네. 야, 그러니까 이 그 듣는 사람이나 또 그 네. 시조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재미를 갖출 수 있게 됐네요. 예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또 새로운 우리 또 최은병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이 연작 시조들 또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제가 제 대표작인데 연작 시조로 네. 그 정조 임금이 네. 그 정조 임금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그 27명 임금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군주 중에 한 분이죠. 네. 근데 이 정조 임금은 24년 동안 재임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그 임금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민 동락의 정신으로 인재를 길러서 차별 없이 쓰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네. 온 백성들이 고를 잘 살게 하는 데 힘써온 임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조 임금의 통치 철학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원행 을모 정리 의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 의궤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조 임금이 혜경궁 홍씨 어머니죠.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 8일 동안 행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화성에서 어머님 회감년까지 열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8일간의 일정을 의궤로 만든 게 원행을묘 정리의궤입니다. 그런데 네. 이 의궤를 보면 그 속에는 그 정조 임금의 효성이 담겨져 있고 또 이 행사 8일간의 짧은 행사 중에 문과 무과의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네. 또 화성에서 군사훈련을 낮과 밤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또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나눠주는 진휼 행사 또 뭐 양로연 기로연도 베풀고 네. 또 백성들의 억울한 민원도 해결을 해주고 또 백성들의 부역도 탕감해주고 또 한강 그 노량진 앞에 그 건너기 위해서 배달이 선교를 만들었는데 그걸 최신 공법으로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아주 편의를 제공해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아주 긴축 재정으로 확보한 그 예산을 이제 많이 그 긴축해가지고 그걸로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네, 다양한 예, 업적이 있죠. 예, 아주 그런 다양한 업적이 이 8일간의 행사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34수의 시조로, 연작 시조로 제가 네. 풀어 쓴 게 바로 그겁니다. 이야, 네. 정말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선생님께서 네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에 대한 연작시조 그리고 또 네네. 18세기 그림 태평성시도 그림과 관련한 네네. 연작시조 등 아주 다양한 창작활동을 또 해오셨는데요. 네네. 정말 뭐 그 시조 이야기 하면 뭐 밤새 나눠야 될 정도로 무궁무진한 네네. 것 같습니다만 예, 인터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끝으로 네네. 우리 네네. 선생님 앞으로의 그 활동 계획 있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냥 조용히 시조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해서 우리의 바른 소리를 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고유 문화를 그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뜻을 바르게 펼친다. 네. 그야말로 요즘 뭐 인터넷이니 SNS니 보면 서로 비방하기 바쁘고 뭐 네네. 서로 뭐 욕설하기 바쁘고 그러잖아요. 진짜 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의 작품 한번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서 또 마음으로서 위안을 갖고 여유를 갖는 이런 시조 많이 사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시조 시인이시자 서예가로 또 고대 신화 연구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월 최연병 선생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김월아 명인의 노래로 우조시조 가운데 월정명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월정명 해를
Oh.